한 목사님의 나눔이에요. 이분은 당구장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노래방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쓰레기처럼 봤는데 제 아들이 그런 데를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저에게 자기는 복음이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난 대학교 다니면서 술도 먹어보고 싶었고 담배도 피고 싶어서 폈다. 이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성도님들에게 식기도를 3분 이상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식기도. 근데 아들이 그런다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가 술 먹고 싶어서 먹어봤다고 담배 피고 싶어서 펴봤다고 고백해준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엄청 착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은 아들이 술 담배를 끊었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나에게 너무 충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흠도 점도 티도 없어야 되는 그런 아들이 예 지금 그렇게 폈다는 것이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강사님이 목사님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확실히 있으세요? 물었어요. 근데 저 죄인이지만 아들이 저의 가르침에 반대로 했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 세미나 와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큐티인을 통해서 숙제를 하느라 큐티에 파묻혀 사는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사님께서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목사님 문제가요 아들이 아니고 딸인 것 같아요.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근데 딸이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은 딸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조방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면 착한 딸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도리어 이렇게 해대는 아들이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시각이라니까요. 모르겠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예배드려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예, 자기 회개. 예, 그래서 이제 자기 회개에 지금 이제 그 1000번째는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두 번째, 아까의 첫 번째는 자기 열심의 1000번째는 불순종의 씨앗인데 두 번째 자기 회개의 1000번째는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이제 긍정적인 1000번째를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예, 그리고 꿈에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네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묻습니다.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솔로몬의 번제를 기쁘게 지금 이제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죠? 그 첫날이면 날로 치면 매일 했어도 3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 뭐 첫날인지 첫날인지 하여튼 천은 완전수예요. 근데 성경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닌 1000번의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리킨다고 하죠. 예, 개정개혁은 1000 띄고 번제라고 띄어쓰고 표준 세번역은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었을 거라고 이렇게 풀어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자, 번제가 뭐죠? 태우는 제사죠. 그러니까 나를 태워 주님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헌신을 이 완전수로 표현되는 1000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은 인내의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는 자기 열심의 1000번제로 불순종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회개의 1000번제로 주의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1000번제의 최고의 응답은 오늘 뭐라고 그랬죠?
1000번째 최고응답 뭐라 그랬죠?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최고의 기도 응답은 듣는 마음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거는 보통 이거는 유산도 아니고 이거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야 될 것입니다.